아 근데 언니가 그동안 사투리 이제 방송에서 사투리 해주세요 하면 잘 못했잖아요. 네. 근데 되게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제가 지금 대구 갔다 와서 어제 아래요? 뭐예요? 어제 그저께. 아 그저께. 어제 아래 갔다 와서. 노 복자 내일 위에 있는 족자 할머니? 네, 네 맞아요. 내일 위에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 위에가 뭐야? 어제 아래. 내일 어제 아래. 어제 위? 그냥 모레? 아, 오늘 위? 그냥 내일 그냥 모레 내일 모레 똑같아요. 어제 아래만 보고 네 이렇게 사투리 시간 네, 유익한 사투리 시간 왜? 사투리 교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느리게 방송이에요. 하트 더 많이 받게. 하트 좋아하니까 우리. 근데 저희 스폰 안 그래요 이제 작가면 아 원래 이렇게 좀 궁금증을 이렇게 유발하죠. 그렇지.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더 느리게 합시다. 가만 있어 우리. 그러면 네. 많은 분들이 스프 방송이라더니 대체 스프는 언제 하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저...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스프를 느리게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네. 지금부터 그래요. 앨범과 관련된 그래요. 나무늘보 같아. 나무늘보 같아. 주토피아에 나오는 나무늘보 같아. 글자와 저희 팀 이름 레드벨벳 글자를 여기 곳곳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아, 숨겨두셨다. 아, 그만해. 그만해. 저 이미 하나 발견했어. 네, 그렇게 찾아주시면 발견했어요. 되고요. 글자 뒤에는 이번 앨범 수록곡명이 적혀있을 수도 있고요. 아유. 저희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곡명이 나오면 곡을 소개해드리고 질문이 나오면 질문에 답변을 하면 되는데요. 느리게 진짜? 말해주세요. 너무 빨리 말하면 못 알아들으세요. 네. 열심히 아 근데 욕하는 줄 알았어. 자, 스포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누구부터 네네. 찾아볼까요?